죽음입니다. 다나토스. 드네스코란 어근에서 해야 되는데 끝나다 영적인 죽음 그런 거예요. 끝나다 만료되다 죽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다.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다. 이게 죽음이에요. 사고로부터 생명이 분리되다. 이게 분리가 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떠나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분리가 됐으니까. 왜 분리가 됐어요? 저쪽에서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반응을 보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반응이 아주 초긍정적이면 빨리, 부정적이면 연기를 시켜요. 어떤 것의 수단으로부터 생명이 분리되다. 그 다음에 감춤, 숨김, 막음, 박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죄의 보복을 당하다. 이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죄가 막 들어와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누가 한번 미워해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내가 살인죄라는 가인마귀가 와요. 가인마귀가. 다 불평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게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최고 좋아하는 게 루시퍼예요. 너 타락하라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타락의 원조입니다. 그죠? 내 고집을 부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내 고집을 부숴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안 고치고 결정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테필라,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벌써 기도로 들어가면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죄 문제가 청산이 되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알았어 이런 감동을 주시지. 남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뭐라고? 나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눈으로. 자,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기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기면 참 힘든 거예요. 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다. 그래서 이 죽음이 뭘로 번역되냐면 율법, 갈라디아 2장 19절, 몰사하다, 마태복음 8장 32절, 죽다, 사도행전 7장 4절로 번역이 됐습니다.